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입니다. 이번 시간은 홍자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홍자씨가 더욱 다양해진 장르와 감성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29일 오후 홍자씨의 두 번째 미니앨범 술잔 발매 기념 온라인 쇼케이스가 진행됐는데요. 1년 7개월 만에 새 앨범으로 돌아온 홍자씨는 많이 기다려주셨을 텐데 회사를 옮기고 OST, 예능, 라디오 등을 하며 바쁘게 지냈다라며 팬들과 소통을 하고 싶어 유튜브도 개설했다. 물론 새 앨범 준비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라고 근황을 전했습니다. 그 사이 홍자씨는 미스틱 스토리에 새롭게 둥지를 틀었는데요. 홍자씨는 회사에 너무 훌륭한 아티스트가 많아 기뻤다. 그만큼 책임감이 생긴 게 장점인 것 같다. 아직 단점은 없다. 윤종신 선배님도 따뜻한 차와 함께 따뜻한 응원의 말씀을 많이 해주셨다. 어렸을 때부터 윤종신 선배님의 노래를 들으면서 자랐다 라고 새 회사에 합류한 소감을 전했습니다. 미스틱 스토리 합류 후 처음으로 발매하는 홍자씨의 두 번째 미니앨범 술잔은 수많은 감정을 담고 있는 술잔만큼 다양한 삶의 모습을 홍자씨의 목소리로 담아낸 곡이며, 홍자씨는 작곡부터 프로듀싱까지 앨범 제작 전반에 직접 참여하여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홍자씨는 제작 프로듀싱은 무명 시절부터 해왔다. 이번에 1년 7개월이라는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기다려주신 분들께 보답하고 싶었다. 간절한 만큼 놓치고 싶지 않아서 프로듀싱에 참여하게 됐다 라고 프로듀싱에 참여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타이틀곡 눈물의 술잔은 이별 후 술로 시린 마음을 달래보지만 오히려 더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감정을 눈물 가득 찬 술잔으로 표현한 곡인데요. 복고풍의 어쿠스틱 기타와 홍자씨의 애달픈 목소리가 절묘한 시너지를 이룰 전망입니다. 홍자씨는 술 한잔 해야 할 것 같은 제목이고 노래다. 이 노래를 들으면 술 한잔 땡길 것이다. 가슴 시린 이별로 미어지는 듯한 감정을 술잔으로 표현한 구슬픈 노래라고 생각한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별을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또한 수록곡 까딱없어요는 홍자씨의 친오빠가 작사 작곡을 맡았고 홍자씨 역시 작곡에 참여했다고 하는데요. 홍자씨는 오빠가 저에게 요청을 받고 아빠가 자주 하는 말을 떠올렸다고 한다. 시골에 계신 아버지가 까딱없제 라는 말을 자주 하시는데 거기서 출발했다. 바람 잘 날 없는 인생에서 뭐든 까딱없다는 말을 드리고 싶다 라고 소개했습니다. 미스트롯을 통해 얼굴을 알린 홍자씨는 미스트롯2에 대해 너무 멋진 무대들을 꾸며주셔서 감동적이었고 감사했다. 고생을 하고 무대를 올라오신 분들이 많아서 굉장히 응원했다 라고 감상평을 남겼습니다. 이어 다 너무 좋지만 김태현씨와 같이 무대를 꾸며보면 어떨까 생각해본 적이 있다. 무대에서 연기를 너무 잘하고 푹 빠져서 몰입하는데 저도 몰입하는 편이라 함께 무대를 꾸미면서 3분 드라마를 만들어보면 어떨까 생각했다 라고 김태현 양과의 콜라보레이션을 희망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또한 홍자씨는 최근 사랑의 콜센터에 출연하여 임영웅씨와 박빙의 승부를 펼치며 시청자들을 사로잡았는데요. 홍자씨는 당시를 떠올리며 너무 즐거웠다. 오랜만에 찾아뵙는 것이고 인사드릴 수 있어서 기뻤다 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대결 상대였던 임영웅씨에 대해 무명 시절 무대 뒤에서 서로 많이 응원했는데 그날 만나니까 무언가 요동쳤다. 서로 응원했었는데 그렇게 만나니 더 기뻤다 라며 남다른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어서 홍자씨는 이 앨범이 5개 트랙으로 된 미니 앨범이지만 다양한 가수들의 무대를 본 듯한 벅차오르는 감정을 주고 싶다. 이번 앨범으로 제 노래를 듣고 위로를 받고 위안이 되면서 살아가면서 희망을 안겨주는 노래로 다가갔으면 좋겠다 라고 각오를 전했습니다. 이어 다양한 장르를 통해 다양한 감정을 담아보려 도전했다. 그래도 홍자씨가 부르면 다 곰탕 보이스처럼 홍자화가 되면서 그만한 색깔로 감정을 보여주고 싶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자씨는 미스트롯 이후에 가치 있는 무대를 보여주는 가수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다. 아직까지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시작인 만큼 오랫동안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당찬 포부를 밝히며 쇼케이스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앨범의 타이틀곡 눈물의 술잔을 비롯해 까딱없어요, 저예요, 혼잣말, 눈물의 술잔 총 5곡이 수록이 되어 있는데요. 아직 홍자씨의 눈물의 술잔 안 들어보신 분들 꼭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한편 홍자씨와 미스트롯에 출연해 최종 선을 차지한 가수 정미애씨가 홍자씨의 앨범 발매 소식을 듣고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지난 29일 정미애씨가 개인 SNS를 통해서 우리 이쁜 동생 홍자의 신곡이 나왔어요. 감성 폭발 홍자의 눈물의 술잔이라면서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대박나자 홍자야 스미
국민 고고 샵 홍자 샵 눈물의 술잔 샵 감성적인 노래라는 해시태그를 덧붙이며 홍보 요정으로 나섰습니다. 동료를 뛰어넘는 두 사람의 우정이 느껴져 훈훈함을 자아냈는데요. 역시 이러한 훈훈한 모습은 보기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가수 홍자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응원해주시는 홍자씨의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곰별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